오빠, 토마토 계란 볶음 어떻게 하는 거야? 근데 그걸 갑자기 왜 만드는 거야? 아, 아니, 오늘 아침에 내가 일어나가지고 잠깐 명상을 했어. 근데 창문을 열어놨더니 바깥에 봉사 소리가 막 들리는 거야. 근데 그게 시끄럽게 들리는 게 아니라 되게 듣기가 좋은 거야. 그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나와가지고 막 툭닥툭닥 거리면서 막 차 소리, 기계 소리, 사람 소리 막 섞여 있는 서울의 소리가 아, 사람들이 다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구나.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야. 그러다가 문득 어제 늦게 끝나고 애들 가고 오늘 아침에 새벽에 또 오는 거잖아. 애들 오는데 맛있는 거라도 좀 해놔야겠다. 그런 생각이 든 거야, 문득. 아, 여기 서울이지? 그 생각을 못 했다. 이 아침에도 돼? 순댓국을 5그릇 시켰나 봐. 어플 없이 뭐 주문을 못 해? 가게에다 전화해서 주문 안 돼? 짜장면 두 개요, 이런 식으로? 요즘 누가 그렇게 하니? 일단 끊어봐. 내가 스스로 알아내겠어. 여기가 명동 배달. 본 도시락. 종로구청점. 아, 9시에 시작이야. 어쨌든 지금 다 영업 전이야. 아예 안 되겠네. 토마토 계란볶음. 언니, 요리하세요? 이제 밥 먹었지? 너네는 좀 잤니? 네. 영미야, 먹고 해. 와, 언니, 엄청 많이 하셨네요. 앉아, 앉아, 먹어. 맛있나 봐봐. 와, 언니, 아침부터. 우유도 먹고, 저기, 우유. 아, 네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희귀 아이템이라 사진 찍는 거야? 너무 맛있어요, 언니. 그냥 소금으로. 맛있네. 정민이 지금 속으로 저 언니가 왜 저러지? 아, 아니, 언니 아니에요. 야, 언니가 많이 변했어요, 영미야. 가식으로 그런 게 아니야. 알, 맞지, 서봐. 아유, 아유. 옛날이랑 많이 달라졌다, 언니. 너무 웃긴데. 너네는 아침에 원래 그러면 어떻게? 아침 없죠. 바쁘지? 안 먹는 거 익숙해져서. 나도 그래. 니네도 진짜 열심히 산다, 열심히 살아. 잘 먹었습니다, 언니.